오늘은 장을 보는 날. 매일 슈퍼에 올 때마다 비건 음식이 더 많이 늘어난다. 오늘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세일을 하네. 나는 가공식품 비건 음식을 사먹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마요네즈를 봤을 때는 당장 이 모든 것을 다 사고 싶어진다. 내가 보통 초콜릿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안 사준다. 우유와 화학제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비건 초콜릿을 먹는다. 이거 사줘야지.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비건 대체육이다. 여기 있는 음식 전부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팔라풀, 아라빅 음식이다. 대체육은 아니지만 집에서도 가끔 만들어 먹는다. 오늘은 어떤 대체육을 사서 먹을까? 많은 비건 대체육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비건 간식들도 아주 많이 판다. 물론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가공식품을 사먹는 비건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간식들을 최대한 멀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슈퍼에 왔을 때 비건 간식들을 봤을 때 내 마음은 아주 행복하다.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비건 냉동식품도 아주 많이 판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먹어봤지만 내 입맛에 딱 맞는 건 몇 개 없었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한국 음식이 나한테는 더 입맛에 맞는 듯하다. 그래도 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 바로 이거다. 우유 대체 음료들. 물론 나는 오틀리를 가장 좋아한다. 가격도 빡세다. 그래도 가장 맛있다. 여기에 보면 코코넛 우유, 귀리 우유, 알몬드 우유, 쌀 우유, 별의별 우유가 다 있다. 모두 다 식물성이다.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런 맛있는 우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비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용어들도 탄생하고 있다. 비건오믹스, 비건과 이코노믹을 합친 말이다. 영향력이 많은 인사들이 최근 대체육 기업이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대체식품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비건이거나 과거 오랜 기간 채식 경험을 했다고 한다. 특히 환경보호가로 활동 중인 헐리우드 배우 리오나드로 디카프리오는 비욘드 미트의 투자에 대박을 냈다. 2019년 5월 한 주당 $25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 기업의 주가는 2020년 9월 기준 $150로 시가총액은 94억에 달한다. 매출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대체육류 시장의 성장으로 물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량을 기존보다 40%에서 99%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한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2020년 11월 1일 세계 비건의 날에 문을 연 런던의 대체육 가게는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의 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0분 안에 이 대체육들이 완판이 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비건 대체육 시장은 아주 대박이 난 것이다. 외국에서는 벌써 비건이즘이 대세이다. 비건일수록 고수익자들과
고학력자들이 아주 많다. 그만큼 비건이라고 하면 많은 존경을 받기도 한다. 비건이즘은 삶의 방식이다. 자연, 동물, 약자, 그리고 지구를 파괴해서 얻는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실천할 때이다. 나는 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오늘도 장을 보면서 내가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혼자 생각해 본다.